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인터넷 중독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 애들이 이렇게 중독이 되었다고 쟤는 중독이야. 그리고 전혀 관심을 안 주시면 걔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. 근데 제가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첫 시간에 수준별수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자요. 근데 한 시간을 쿨하게 자. 미동도 안 해. 근데 그래서 걔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. 종이쳐도 못 깨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왕구점을 찾아갔어요. 이 아이를 깨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. 그렇게 무기를 장만했어요. 네, 요게 뽀로로 마이크예요. 요게 좀 비싸서 상품으로 못 드려요. 뽀로로 마이크인데 이거를 사다가 걔 귀에 대고 깨우러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나니까 하는 수 없이 이걸 사다가 귀에다 댔어. 그러고 갔더니 애가 눈 뜨기 전에 웃어. 아, 그래서 신기한 물건이구나. 그 다음 시간에 야, 넌 어떻게 이렇게 잠을 푹 자니? 그냥 공격하지 않았어요. 그랬더니 얘가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. 아, 저 사실 마인크래프트 BJ예요. 마인크래프트를 아시는 분? 네, 아세요? 책 짤막하게 소개. 어떤 게임? 네, 블록은 뭔가 건축물을 구성하는 게임이에요. 제가 이제 여기서 교사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런 애들 모아놓고 사례회의를 한번 해보셔. 어느 선생님은 또 해답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공유하는 거죠. 제가, 야, 그러면 너희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영어 단어, 제가 800단어 중학교 필수 단어 800단어 목록을 던져주고 너 이거 가지고 800단어 좀 한번 만들어 볼래? 부탁을 했어요? 얘가 전교 꼴찌입니다. 600명 중에 600등이란 말이에요. 근데 걔 하는 말이, 저 바쁜데. 근데 한달 정도 지났는데, 애가 이거를 6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왔어요. 걔로서는 굉장히 저에게 인심을 쓴 거죠. 그랬더니 기말고사가 끝났다. 기말고사 끝나고 저한테 쓰고 선생님, 성적인 줄 몰랐어요. 아, 그래? 축하해. 몇점 올랐어? 몇점 올랐다? 평균 40점 올린 애가. 아, 그래서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게 아닌가. 얘는 그러면 이 아이를 평균 40점이 오르도록 만든 그 원동력이 뭘까요? 이 아이에게 차오른 무엇? 상품을 볼게요. 자, 초성 퀴즈. 지읒지읒감. 네, 자, 손 들고 와줘서 제가 교문지도 할때 쓰시라고요. 네. 여기 교문지도 할때 저는 패션 악용 많이 쓰시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, 아,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의 우리가 해법이 있다. 한 발만 더 들어갔죠.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은 좀 더. 또이 이야기는 김 원장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맞고. 이거 얘는 특수반을 제치고 38명 중에 38등인데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녀시대 블로그인데 이 조회수가 이 당시 132만이에요. 이미. 얘는 바빠요. 학교에 와서 앉아있어서 눈 뜨고 앉아서 무엇 생각하고 있다. 집에 가서 무엇을, 오늘은 집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. 근데 블로그 100만 넘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
저도 지금 한 30만 되나? 얘는 이미 블로그 천재였던 거죠. 근데 제가 이걸 막 속을, 야,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너를 몇 백만을 만들어 줬을 텐데. 10은 12월에 알았어. 근데 이 아이가 머지않아 이 블로그를 적더라고요. 왜? 이제 세상 알려줬어, 애들에게. 내가 이렇게 잘난 아이라는 걸 소개해줬잖아요.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서, 아유, 이제 대학 준비해야죠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조회수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이게 고1대 조회수입니다. 역시 이 아이를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뭐다? 무슨 감?